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술과 산업이 만나 진화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변화의 순간을 찾아갑니다. 공간이 다를 뿐 우리는 비슷한 혁명을 겪어왔습니다. 먼저 기계가 가져온 1차 산업혁명의 현장을 볼 겁니다. 전기가 이끈 대량 생산의 2차 산업혁명의 순간도 만나죠.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발전한 3차 산업혁명의 시간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시아의 미얀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침이면 아버지는 소를 몰아 밭을 갈았습니다. 이곳은 한땐 왕국의 수도였다지만 현재는 작은 농촌 마을이죠. 지금은 잠시도 쉴 수 없는 소학기. 땀과 고된 노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온전히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말이죠. 어떤 기술의 도움도 없이 일한다는 건 불편한 것 이상의 힘듦일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골에선 드문 여대생이지만 방학 때엔 집안일을 도와야 합니다. 손 하나라도 아쉬운 농번기니까 말이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나 봅니다. 곱게 다나카 가루까지 바르는 걸 보면요. 준비한 음식을 들고 부녀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수확날이면 항상 마을의 사원으로 향하거든요. 딸에겐 한 가지 바람이 더 있죠. 와, 피치나로 디꿈다마 대가로가 궁나서네마 마스터다 바게메서인 2년 세대야메보 디꿈다마를 주다변 샤오친네. 다음 달 차잉땡은 도시로 떠납니다. 오늘이 고향에서의 마지막 수확하는 날입니다. 더 많은 수확과 풍요로운 내일을 모두가 기원하는 순간입니다. 올해 수확날은 연휴 때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기계를 쓰기로 했거든요. 딸은 기계를 쓰자고 아버지를 졸라왔습니다. 빠르고 편한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기를 원해왔었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기계로 수확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은 지 33년 만에 기계의 편리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열 사람이 보름 할 일을 기계가 하루 안에 끝낼 겁니다. First industrial revolution is about replacing manual labor by machines. And the key technology was the steam machine. was basically being able to have a lot more strength, a lot more power to steer machines than you could have simply with men working in factories. 기계는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계가 늘어나자 사람들의 직업도 생활도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기계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산업혁명이 이제야 이 시골 마을에 도착한 거죠. 늦게 시작됐을 뿐 변화를 거스를 순 없을 겁니다. 늦지막히 오후부터 시작했는데 기계로 하니 벌써 벼베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입니다. 레야가나우사무레야가나ဖြစ်ပြောင်းလဲမယ်ဆိုတာသူရဲ့ဥတီကျထဲမှာအဓိကအချက်အနေနဲ့ပါလာဖြစ်တဲ့အတွက်အစိုးရကတော့ဥစားပေးပြီးတော့ဆိုလုံဆောင်နေတယ်လို့သိရတယ်။မှန်တော့ဒီလက်မှုလက်ရာအနေပြီးတော့ဆက်မှုလက်ရာကိုပြောင်းသွားလို့ရှိရင်ဒါသူရဲ့ structure လေးချိန်ဖြစ်သွားတဲ့အတွက်အလုပ်လက်ဆိုတော့ပိုလျံနဲ့ဆပ်လက်၄ပါးတွေထွက်လာမယ်။အဲ့ထွက်လာတဲ့၄ပါးတွေကိုပြန်ပြီးတော့အလုပ်ခန့်ထားရမယ
수확기를 맞아 마을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도시로 떠나기 전 차잉떼잉은 동생과 함께 축제에 왔습니다. 기계가 몰고 온 산업혁명이 이들의 미래에 무엇을 가져올까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래전 서구에서 출발한 기계화의 산업혁명이 이곳에선 현재 진행 중입니다.